보이는 우리가 청우이잖아요. 깨끗이 씻어놓은 거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오돌토돌하게. 오돌토랑. 요거는 이렇게 대고 살짝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아, 칼로. 칼로. 불순물도 먼지나 이런 것도 많이 꼈고 씹으면 여기 이렇게 걸려요, 입에. 그냥 칼 가는 대로 껍질을 벗긴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대고 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한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벗겨져요.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오일을 한 4, 5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하고 요걸 이제 4등분 십자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소금에 절여놔도 식감도 있고. 아, 맞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맞아, 샐러드 맞아. 개념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소금을 한 스푼 정도. 한 스푼을 일반 숟가락으로 한 스푼. 일반 숟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조물조물 버무려서 이렇게 손으로 버무려서 한 30분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낫 볶다가 30분 후에 찬물로 한 두 번 정도 헹궈서 요거를 이제 키친타올로 한번 물기를 닦고 닦아 놓겠습니다. 키친타올로 닦는 이유는 뭐예요? 소스를 만들 건데 물기가 있으면 묻힐 때 헛돌아 버려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그래서 좀 따로 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키친타올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야채는 대파만 들어갑니다. 대파는 요 사이즈랑 비슷하게 4, 5cm 정도로 잘라주시고 요거를 반, 2분의 1. 2분의 1을 해서 잘라서 여기랑 같이 섞을 거예요. 굳이 이거는 물로 헹구지 않고 같이 버무릴 거예요. 오이무침까지 만기쌤이 따라 하실 정도면 야, 끝난 거예요? 진짜로요. 내가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해요. 다 하는 거죠, 진짜. 제가 버무릴 소스의 양념. 뭐지? 뭐예요? 쌈장! 쌈장? 된장?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반장이 중식에서 많이 쓰는 네. 두반장이 또 집에 없으시는 분들은 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해서 네. 버무려도 상관은 없어요. 두반장 두 스푼. 두 스푼. 야, 이거 두반장 생각도 못했네. 두반장 두 스푼. 이거 사실은 맛있거든요. 그리고 설탕. 설탕 두 스푼. 설탕 두 스푼. 초 두 스푼. 자, 두반장 두 큰술, 설탕 두 큰술, 식초 두 큰술. 둘둘둘이네요, 둘둘둘. 예, 투투투. 예, 둘둘둘 시스템. 와, 나 이 맛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 후추. 후추. 이제 한 번, 한 예. 서너 번 돌려주면 돼요. 예. 일반 후추 뿌려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돌려도 되죠? 이야, 저 맛있겠다. 여기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물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기를 닦아준 거예요. 비벼주시고 참기름은 여기다 안 넣겠습니다. 버무리면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아, 네. 다 떨궈서 이제 손으로 와. 버무리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 조물조물 하시면서 손동작이 너무 맛있어. 참기름. 얼마 정도나 이러죠? 참기름은 말 그대로 조금 적당량. 네. 저렇게 많이 넣는다고? 참기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네. 지금 두 가지 요리 하시는데 30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야, 진짜로. 진짜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해서 별미 오이 무침을 완성하였습니다. 와!